블랙옵스 콜드워에서 밸런스를 개같이 박살냈던 기관단총 맥10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시즌3 배틀패스 노가다만 하시면 누구나 이 녀석을 해금할 수 있습니다. 연사력을 보십시오. 기존 연사력 1위였던 페넥을 그대로 몰아내고 연사력 1인자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출시 초기 페넥처럼 연사력이 유일한 장점이에요. 데미지, 사거리, 반동, 지속력, 명중률 모두 거지같아. 확장 탄창 덕분에 지속력 문제는 해결할 수는 있지만 낮은 데미지와 사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뭐 추후 패치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 시점에 맥10은 연사력을 제외하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 그런 맥10은 어떤 파츠를 껴야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을까요? 약 2시간의 연구 끝에 추천해드리는 세팅은 위와 같습니다. 총구는 인벤터리 보정기로 맥10의 심각한 문제인 수직 반동을 잡아줍니다. 배럴 같은 경우 사거리는 딱히 의미가 없어서 안 했고요. 기본 명중률이 다소 떨어지는 무기라 언더베럴은 국민 손잡이인 현장 요원 전방 손잡이로 반동을 제어해주시고요. 마지막 탄창은 무조건 53발 드럼으로 지속력을 끌어올려주셔야 합니다. 100% 만족하는 세팅은 아니지만 위 세팅이 현 시점 제 기준 베스트입니다. 자, 그럼 글로벌 서버 랭크전에서 바로 사용해보죠.